자, 미안해. 또 쓰러졌어. 자, 네가 불일치에 그냥 무조건 뭐 동의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 하다가 너무 오버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 문제가 임팩트 영향을 줄수 있대. 이쳐보여, 니네 각각에. 그리고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아이들이나 아는 코워커, 직장 동료래. 어떻게 인웨이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분명하고 앰비기어스가 그 애매모호하냐. 그래서 애매모호하지 않은이란 단어야. 알았죠? 애매모호하지 않은. 그러니까 분명한하고 똑같은 단어야. 알았어요? 애매모호하지 않은 해결책을 리콰이어 뭐하는 요구하는 방식으로. 됐지? 어떤 문제가 생겼어? 분명한 해결책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 but 문장이 들어갔냐? 여기서 뭐라 했어? 그것들 어떤 우리가 다른 것들 다 해결될 필요는 없다잖아. 그런데 아니라고. 어떤 문제는 분명한 방식으로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갈등에 대처할 필요성, 갈등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문제는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you and your partner가 may need to decide가 나오잖아, 그지? 네가 결정할 필요가 있어. 이제 너하고 너 파트너가 있어. 같이 사는 부부야. 부부가 아닐 수도 있죠. 어디에서 네가 살지 결정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또 whether 뭐뭐인지, 그죠? whether to 뭐뭐인지 아닌지, 렌트할 건지 아니면 집을 갖다가 퍼처스 구매할 것인지. 렌트는 빌리는 거죠, 그지? 이거 다 결정을 해야 돼. 어쨌거나 중요한 말은 뭐라고요? 결정이라는 게 만들어져야만 한다라는 말이 중요하겠지, 그지? 오와, 여기서 오와는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아, 다음에는 오와는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석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find 너 자신이 뭐 하고 있냐면은 living, 살고 있어. 어디에 살고 있냐? 자동차 뒷좌석에 살고 있겠네. 결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지? often 종종 you can't have things both ways. 둘다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뭐가 결정 또는 뭐 선택이라는 것이 must be made 만들어져야 된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you can't practically 하는 단어는 사실상이야. 사실상 visit your mother in Florida. 플로리다에 있는 엄마를 방문하고, 그리고 너희 아빠는 어디에 있어? 커넥티컷이란 동네에 있어. 둘다 동네 이름이야. 그치? 언제? Thanksgiving Day에. 추수감사절에 둘다 어떻게 방문하냐고. 거리가 되게 먼데. 뭐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So, 그래서 cope with라는 단어는 뭣뭣을 다루다, 대처하다, 뭣뭣을 처리하다, 핸들하고 똑같아요. 갈등을 대립하는 것. 동명사가 주어 나왔지? is가 동사 여기고, as 우리가 뭐 하면 traverse, 가로지르다, 행선하다, ups and downs, 우리 일상생활의 우여곡절을 갖다가 다루면서, 가로지르면서 갈등을 다루는 것은 not just, 야, not just는 뭐랑 똑같아? not only랑 똑같죠.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역시 not only 다음에 뒤에 버럴 수 있잖아, 그렇지? 버럴소 대신에 얘를 이렇게도 처리를 가능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버럴소 대신에. 알았지? 세미콜론으로. 그러니까 여기 긍정으로 해석했어야 돼. 유용한 도구뿐만 아니라 앱솔 절대적인 필수 절대적으로 필수가 된다라고 하네. 뭐에서 종류에 대해서 뭐의 성공적인 관계 또 관계에 우리 대부분이 뭐 하는 디자이어 바라는 이러네요. 아웃컴은 결과입니다. 됐죠? 또 이렇게 보면 또 시어버핌입니다. 왜 그렇죠? 갈등 있는 거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어떤 초이스나 디시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어요. 이 소도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 또 얘기하지만 뭐다고? 순서에 관련된 것들이라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것은 정답이 4, 5, 어, 요, 요거, 다섯 번째 문제, 6, 어, 5, 어, 뭐야, 다섯 번째 문제 4번이었어. 이거는 안 합니다. 자, 볼까요? 살아있는 나비와 나비 표본의 차이. 나비 표본은 어디에 있는 거야? 표본.
박물관에 있겠지, 그지? 멋지게 보이려고 날개를 다 펼쳐놓고 거기서 그대로 고정시켜 놓는다고. 당연히 살아있는 나비와 전시되어져 있는 그 나비는 다른 모양이겠죠, 그죠? 자, 보세요. Living butterfly, 살아있는 나비는 Hold their wings, 걔네들 날개를 hold 유지하고 있다. 됐어요? In position, 위치죠. 그러니까 in position으로 자세로라고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자세? 당연히 뭐한 자세? Default 다르다죠? 다른 뭐하고 다른? Those 것들하고 다른. 선생님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Those가 가리키는 단어는 butterflies가 되죠. 됐으면 안 됩니다. 앞에 받는 단어가 대명사죠. 복수였으니까 대세 복수형 도저를 써야 돼요. 나비들하고는 다르다. 어떤 나비는 마운트 되어진, 원래 마운트가 올리다란 뜻인데 올려진, 여기서는 고정된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전시 연구 사용을 위해서 고정된, 받침을 된 이란 뜻이에요. 박물관 요 스피시멘이란 단어는 표본입니다. 표본. 대체 얘네하고는 당연히 다르다. 다른 포지션으로 날개를 유지한다. 자, 예를 들어서라고 나갑니다. 이것도 순서 연결어 너무너무 좋아요. 잘 보세요. 또, 자, 여기 for example 있고, 여기 더스 있고, 그 다음에 이네이션 있지? 그지? 게다가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bvious 하면은 분명하냐. 분명한 차이는 that 이하다. 여기 live가 아니라 살다가 live, 살아있느냐. living과 똑같아. 살아있는 grasskeeper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나비 종류인 것 같아. 얘네가 spread 한다. spread는 펼치다죠? 그제? 뭐를, 걔네들의 hind는 뒤야, 뒤. 뒷날개야. 뒷날개를 갖다가, 시옷이 붙나요? 자, 뒷날개를 갖다가 펼친다. 어떻게 펼치냐면, flat하게 펼친대요. 뭔 의미야? flat은 평평한, 그러니까, 이게 쫙 핀인 거죠. 그죠? 예. 그러나, 1번, open. 연다 걔네들의 포, 포어 윙즈는 앞날개네, 그지? 포어는 앞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날개는 어떻게 단지 부분적으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잘 봐. 뒷날개는 살아있는, 원래 살아있는 거야. 원래 살아있는 그래스키프는 뒷날개는 다 어떻게 쫙 피고요. 앞날개는 부분적으로만 핀대요. 그러니까 약간 접혀있다는 얘기겠죠. 다안 피는 거지. 뭐 하면서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자 어피어링 보이면서 어떻게 어피어 플러스 형용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LI 쓰면 안 돼요 매우 다르게 보이면서 뭐하고는 당연히 박물관에 있는 나비들하고는 다르게끔 됐지? 그러니까 flat spread니까 완전히 completely 완전히 이게 쫙 펴진 그러한 박물관의 표본하고는 당연히 다르게 보이면서라는 말이 중요했습니다. less of noted. 자, 주목받는. 자, noted, 뭐, 주목받는. noted 답지에는 뭐라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언급되어진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종종 주목받는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가 있는데, 잘 우리가 언급이 안 되는 차이가 있는 거야. 니네 잘 모르는 그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썼어요. 덜 종종 언급되어지는 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that 이하래요. 요 부분 좀, 요거 암기 좀 하세요. 요거. 요거, 미안한데, 요거, 선생님. 다 썼나요? 요거 문장 암기하랬어. 일단 여기에 데이아가 생략돼 있는 분사군으로 봐야 돼. 랜드가 착지시키다라는 뜻이 있나 봐. 걔네가 착지되어질 때뭘 가지고 with 목적어 목적보 해가지고 목적어가 뭐뭐 한 상태로라는 의미가 있거든. 야, 외우세요. 날개가 어떤 상태로? 닫혀진 상태로. 그러니까 날개를 갖다 접은 상태로 뭐할때 착륙되어질 때 살아있는 스키퍼는 폴드 접는데요. 이거 힌드 윙이 뭐랬죠? 뒷날개지. 뒷날개 테일링에 찐 뒷부분이야. 뒷부분 아래를 갖다 접는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다음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 하이드는 뭐 하는가? 숨기다죠? 약 뭐를? 원피프트는 5분의 1이고. 됐지? 여기 내용도 잘 보시고,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날개의 5분의 1을 갖다가 감추면서, 그냥 뒷날개의, 뒷부분을 갖다가 폴드 접는다라고 하네요. 됐습니까? 다. 그래서, 당연히 뭐가? 살아있는 거랑, 실체적인 거랑, 박물관에 있는 거는 뭐가? 다르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shape 모양이 뭐의 모양?
뒷날개 모양. 특히 길이. versus는 vs야. 뭐뭐 대라고 하죠. 길이 대 그 너비죠. width는 너비. 맞지? 얘네가 아마도 당연히 appear 플러스 형용사 다르게 보인다. appear 형용사 또 나왔네요. 네. 어디에서? field에서. field는 어디야? 들이잖아. 실제 살아있는 거. 뭐보다? 어디에서 있는 거보다? 박물관에 표문에서 있는 거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그치? 게다가 또 차이가 나는 점이 있나 봐. 상대적으로 신선한, 야, 신선한 개체들. 개체라 해석하고, 신선하다는 얘기는 이게 뭐 살아있다는 얘기를 갖다 얘기하는 것 같아. 그치? 아, 생기 넘치는 이렇게 나오네요. 상대적으로 생기 넘치는 개체는 종종 뚜렷한 신 밑에 나와 윤기가 있대요. 근데 이 윤기라는 것이 유스풀, 유용하대, 뭐에 대해서 식별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 확인이죠. 우리가 딱 알아볼 때 윤기가 나. 쟨 살아있는 거지. 죽어있는 거는 당연히 윤기가 안 나겠죠. 그런 얘기 나오겠죠. 자, 얘네들 are lost 되어진대. upon ing는 on ing와 똑같아요.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가 시작되죠. age라는 단어에 ing가부터 age가 노화가 되다는 뜻이에요. 노화가 시작하자마자 윤기가 없어지고요. and after that 죽은 후에 또 눈기가 없어진다 라고 하고요. 자, 요 부분도 좀 잘 보세요. 요거 대동사예요. 대동사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면 돼. 요 아가 받는 거는 아 로스트의 의미를 받는 거였어 지금. 그러니까 뭐처럼 뒤에 얘가 주어야 표시. 나비의 몸통과 특히 그것의 눈 색깔의 표시가 뭐대지는 것처럼 잃어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의미야. 그지? 됐어요? 없어지는 것처럼 이 윤기도 없어진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연결어 보시고. 세 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내용일치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제목은 너무나 쉽죠. 살아있는 거랑 박물관에 있는 거, 표본이라 있는 것은 당연히 여러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다음 넘기겠습니다. 아, 도표 선생님 원래 수업 안 하는데 그래도 한번 봐줄게요. 니네 근데 이런 거 다 아냐? 이베이는 중고 사이트, 중고 물품 싼판이고, 우버는 그 택시입니다. 택시. 에어비앤비는 숙소, 이거 숙박 시설. 그 우리한테는 뭐가 있지? 호텔스 컴퍼니, 그 우리나라 건가? 예. 아놀자? 아, 그런 거 있죠. 프리온드는 이게 중고야, 중고. 세컨핸드, 유스드 중고 제품. 18에서 34세고요. 35세 이상은 사용하는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온 것 같아요. 요 표 제목이 그거 같아. Select Professionals Sharing Economy Service인가 봐. 그게 이제 선택되어진 전문 공유 경제 서비스 이용자 비율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above table, 위에 있는 테이블이 표죠? 표가 보여준다. 2017년 3월의 결과인데, 조사의 결과인데, 성인 인턴 사용자를 북아메리카. 근데, 이 후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유저수를 꾸며줘야 되겠네. 사용했던, 뭘 사용했던, 이거를 사용했던. 이게 표 이름이야. 맞지? 아. 응답자들, 어디에? 18에서 34 그룹의 응답자들이 participate in 참여했다. 어디에? 모든 조사되어진 모든 측면에. 그지? 옆에. 어떻게 참여했냐면 더 큰 수준으로. 그죠? 더 큰 수준으로. 누구보다 나이든 응답자들. 자, 35세 나이 많죠. 다 높아 여기가. 하나라도 작은 게 없어. 그러면 이게 맞는 질문이죠. half of 나갑니다. 절반입니다. 절반. 절반은 딱 얘기하는 거, 뭔 얘기하는 것 같아. 50%니까 얘 얘기하는 것 같지, 중고. 얘네가 had experience of finding space to ski, 보자. 아, 공간을 찾는 거의 경험, 머물. 근데 뭐로부터, 사이트로부터, 뭐 같아. 아까 얘기했잖아. 숙박시설 사이트라고 얘가. 그리고 그들 중에, 그들이 누구야? 젊은이들이죠. 그죠? 18에서 34세 그의 나이들이 one-fifth, 얘가 잘못된 것 같아요. one-fourth로 바꿔야 될 것 같아. 5분의 1이잖아. 이게 5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 돼야 될 것 같아요. Used professional service like tax preparation 이라는 게 얘가 몇 프로야? 지금 20%지? 20%. 20%는 5분의 1이 아니라 40... 어?
맞는데? 이거 맞는데요? 5분의 1? 이거 지금 틀린 게 없나 본데요. 그럼 이거 고쳐놨나 보다. 이거 이 지문은 여기서 뭔가 얘를 4분의 1로 나왔는데. 야, 20은 100에 5분의 1 맞지? 그지? 맞죠? 그래요. 또 영어 그룹은 were more likely to use car service 35% said that they used to go wide. 이건 뭐 쉬워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More than other 이런 거,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냐라는 좀 잘 좀 보세요. 뭐 이상이 35% said that they shut site they said. 이거 쉬운 것 같습니다. 브로인에는 바로잉 앤드 랜드 카 서비스. 바로잉 앤드 랜드 카 서비스는 가장 작은 차이야? 그래요? 요거 14에서 4를 뺀 게 10%야? 나머지는 다 10% 이상인가 본데요? 그죠? 이거는 너네가 이거 나와봤자 이렇게 안 나와. 이거 분명히 변형시켜서 나올 거야.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주말에 내가 프린트 좀 더 받아서 더 할 거 있는 거 빨리빨리 좀 할게요. 필기한 거 인증샷 남기기 바랍니다.